2017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자, 한국사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동아시아사 8번 제가 이따가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자, 확대 좀더 할게요. 1번부터 3점짜리 문제네.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했던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이거 비쌀무늬 독이죠? 1번 문제. 그래서, 선택지 보면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이거 1번 거저 준 문제다. 선택지 봐봐요. 1번 농경 시작, 2번 불교 수용, 3번 골프 문제, 4번 진대법, 5번 철제 농기구. 뭐야, 이거? 장난하냐? 2번. 신뢰 성장과 발전 과정. 1번 김씨 왕이셔서 방위의 백제와의 동맹, 나제 동맹이죠. 아, 한국사 안 쉬웠어. 한국사를 어렵게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연령반포. 그리고 가부분 있고 삼국통일. 2번도 선택지 겁나 쉽네. 정답은 4번 한강유역 차지네요. 별무반 조직은 고려 중기고, 사군육진 조선 건국 조선 전기, 삼별천은 고려 후기, 노비안검법은 고려 거의 건국 초기. 그러니까 고려는요, 광종 때까지는 건국기로 봐요. 왜냐면 그 태조의 아들 때까지는, 그러면 그 혜종 정종이 너무 제위를 못했기 때문에, 길게 못했기 때문에 광종까지를 보통 건국 초기로 봐요, 고려는. 그만큼 쉬웠어요? 내가 해설할 게 없다고? 3번 민주치는 왕이 없죠. 자, 신돈이 왕에게. 자, 국민왕 시대죠. 국민왕의 업적을 찾으면 되겠네. 정답은 5번 쌍성천과부 공격이죠. 이때 조선 태조의 집안이 다시 고려로 귀환하게 되죠. 자, 여기 보면 1번 장용룡 조선 정조, 2번 균역법 조선 영조, 3번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는 조선 태종하고 조선 세조. 대마도정벌. 대마도정벌은 두 번이 있어요. 고려 공양왕 시대 때한번 있고요. 그 바귀가 정벌을 했고, 그리고 그 조선 세종 시대 때 태종의 명을 받은 이종무가 대마도 한 번에 확 쓸어버렸죠. 뭐 한국사 풀면서 묻었어?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4번 문제 갈게요. 금방금방 간다. 지금 아직 4분도 안 됐는데. 가에 들어갈 내용. 전개 과정. 자, 수군의 활약, 의병의 활동, 명예 참전. 이거 간은 임진년부터 시작됐던 7년 전쟁이죠. 정답은 1번. 다른 얘기는 생략하겠어요. 자, 5번 갈게요. 가장 편지에 나타난 민족운동이 시작된 시기인데 연패에서 옳게 고른 거. 편지네. 이 문제 초등 문제이죠. 4번? 4번 문제가 초등이라고요? 자, 5번 문제. 잘 지내고 있니? 지금 경성은 독립만세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해. 어제 나태화관에서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어. 소문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일찍부터 준비해왔다고 해. 아마도 최근 미국 대통령이 우드로이슨. 자, 정답은 다식이죠. 국권 피탈부터 임시정부 수립 그 전까지 3.1운동의 여파로 그 바로 다음 달에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근데 임시정부의 그 통폐합 과정은 그해 가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3.1운동이 3월 1일에 서울에서 일어난 걸 시작으로요. 그 이후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1번은 그냥 나름 그때는 이제 전화가 있을 때고 신문이 있을 때니까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걸안 거야. 그걸 알고 지방에서 동의만세 운동을 부른 것도 있고요. 뭐냐. 3.1운동 직후요. 서울의 엔간한 학교들이 다 무기한 휴교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이화여고에 그 재학 중이던 그 유관순 열사도 뭐 무기한 휴교라니까 고향은 천안으로 내려갔더니 내려가서 음력 3월 1일에 만세 불렀죠. 그리고 체포됐지. 그러니까 한한달 내지 두달 정도 그 3.1운동의 여파가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를 잠깐 끊고 다시 6번 문제부터 녹화를 가도록 하겠어요.